전 세계 단 두 대.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미 공군 정찰기 RC-135U 한 대가 대한민국 서해상공 위에 떠올랐습니다. 지난 8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보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자 우리나라와 미국은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은 물론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 가능성에 예의주시하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컨베센트 역시 이런 배경으로 서해상을 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컨베센트는 기체 곳곳에 장착된 고성능 첨단 센서를 이용해 수백 킬로미터 밖 지상, 해상, 공중에서 발신되는 각종 신호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컨베센트는 특히 적 레이더 전파를 탐지해 방공망도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컨베센트를 통해 입수한 정보는 정보 당국을 거치지 않은 채 미 대통령과 국방장관, 합동참모의장 등에게도 실시간 보고됩니다. 2017년 북한 화성 15형 미사일에서 나온 전자파를 포착해낸 것도 이 컨베센트 정찰기입니다. 지난 6월 27일에도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가데나 미 공군기지에 배치된 컨베센트 정찰기가 서해에 인접한 수도권과 강원 지역 상공을 동서 방향으로 수차례 왕복 비행한 바 있습니다. 미군은 올 3월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재개 이후 RC-135S 코브라볼, RC-135V 리벳 조인트 등 정찰기를 거의 매일 한반도와 그 주변 상공에 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반도에 가장 자주 전개되는 정찰기 중 하나인 RC-135S 코브라볼은 미군이 냉전 시기 옛 소련의 ICBM 관련 정보를 원격 탐지하기 위해 만든 정찰기입니다. 현재도 적외선 센서와 광학 장비를 이용해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하거나 궤적을 추적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전 세계에서 미 공군만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RC-135W 리벳 조인트는 반경 약 240에서 250km 거리 내에서 발신되는 전자정보, 통신정보를 실시간 수집 분석하고 발신지를 추적 탐지합니다. 리벳 조인트는 모두 17대가 배치돼 미 공군의 주력 통신감청 정찰기로 운용 중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고도, 속도 등을 측정하기 위해 발신하는 무선 원격 측정 신호도 리벳 조인트에서 탐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통상 미사일 발사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 신호를 발신합니다. RC-135 계열 정찰기 중엔 세계 유일의 핵탐지 전문 특수정찰기 WC-135W 콘스턴트 피닉스도 있습니다. 콘스턴트 피닉스는 대기 중 방사성 물질을 수집해 핵활동 여부를 식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정찰기로 핵탐지견이란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콘스턴트 피닉스엔 대기 표본 포집 장치가 있는데 이를 이용해 핵실험 여부는 물론 농축 우라늄, 플루토늄, 수소 폭탄인지를 구분합니다.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참사 당시에도 방사선 누출을 추적하는 데 콘스턴트 피닉스가 핵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외에도 고도 9에서 12km 상공에서 10시간 이상 머물며 북한군의 해안포, 장사정포기지, 전차부대 상황 등 지상병력 장비 움직임을 정밀 탐지하는 미 공군 지상작전관제기 E-8C 조인트 스타스, 고도 8에서 12km 상공을 날며 약 400에서 600km 밖 공역을 나는 항공기 등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E-3B 센트리 등도 한반도 상공에서 자주 포착되는 미군 정찰 자산입니다. 이상 월드디펜스였습니다.